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관광지는 연휴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 차량으로 한때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강릉 경포와 설악산, 양양 낙산 등 주요 해변과 관광지에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대부분 휴식을 취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오후 한때 차량 지정체가 빚어졌고, 강릉역과 주요 터미널도 귀건객들로 북적였습니다.